안녕하세요. 하이다 웰빙푸드 레시피의 김선입니다. 초기 유식보다 다양한 음식을 첨가할 수 있는 중기 유식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시금치와 닭고기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식 재료입니다. 오늘은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중기 유식으로 시금치 닭고기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불린 쌀, 닭안심, 시금치, 물이 필요합니다. 불린 쌀과 물을 넣어 쌀알을 거칠게 갈아줍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넣어 데쳐줍니다. 닭안심을 데쳐줍니다. 시금치와 닭고기는 곱게 다져줍니다. 냄비에 거칠게 갈아놓은 쌀과 물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쌀이 어느 정도 끓으면 닭고기와 시금치를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중기 이유식에는 초기에는 먹일 수 없었던 시금치, 배추, 당근 등도 먹일 수 있게 되고 아기들이 8개월쯤 되면 잇몸으로 음식을 씹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유식의 양과 덩어리의 크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